총무원장 진 후스님의 취임 1주년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두 번째. 오늘은 수행과 포교의 주춧돌을 놓으며 기반을 다져나간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봅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지난 5월 3일 개원한 조계종 지경 첫 스님 전문 요양병원이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 스님 전용 병실 10개와 휴식용 공원을 마련해 쾌적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삼천사 회주 성훈 스님의 보현행과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결단,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원력으로 결실을 맺은 겁니다. 특히 총무원장에 취임한 지 7개월여 만에 첫 핵심 정책을 원만 성취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이 개원하면서 스님들이 노후에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스님들은 쾌적하고 편안한 병실에서 전문 의료진의 보호를 받으면서 최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단적인 지원을 통해서 입원하신 스님들이 의료비에 대한 부담 없이 생활을 할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지난 8월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폭염과 운영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진우 스님은 긴급 지침을 전국 4차례 내렸습니다. 전국 24개 교구본사와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사찰, 한국문화연수원 등 170여 곳에 문을 열고 템플스테이를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진우 스님은 새만금 잼버리 영예 체험활동이 진행 중인 고창 선우사와 새만금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서로 그 어려움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우리 170여 개의 그 템플스테이 사찰들을 개방해서 그 템플스테이 사찰 주지스님들에게 협조를 요청을 했고, 조계종의 이 같은 조치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불교가 힘이 됐다며 역시 호국불교라는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보훈법주사와 양양낙산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한 잼버리 대원들이 삭발을 자청해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So was haben wir in Deutschland nicht und ich fand es wirklich sehr, sehr schön. Auch die ganzen Zeremonien und sowas war was ganz, eine ganz neue Welt für mich und ich fand es super. Ich würde es wieder machen. Deswegen glaube ich, mache ich den Monat definitiv nochmal, weil es sehr schön war und ich die Erlebnisse sehr, sehr toll fand. 지난 8일 출범한 출가장려위원회는 제37대 집행부 핵심 정책인 천년을 세우다 중 미래 세대 인재 양성의 일환입니다. 지난 2000년 528명이었던 출가자가 2022년 61명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급감하는 출가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미래본부를 중심으로 교육원과 포교원 군종특별교구,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등이 힘을 모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에도 지금까지는 정당적 차원의 대책 기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스님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교육원이 담당 부서라고 볼 수도 없는 전정당적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 차원에서 처음으로 출가 장려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안정적인 수행의 기반을 마련하고 급감하는 출가자 문제를 해결하며 포교의 저변을 확대하는 노력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